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 레위기 11장입니다. 핵심 말씀이 되는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는 우리 음식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적으셨는데 굽이 그 발바닥을 얘기하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과 또 물고기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만 있는 짐승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는 먹음 다 부정하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갈라놓았다 이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예, 이거 믿으세요. 지금요, 그 저 뭡니까 저 성경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만 안 먹으면 100세 이상 살아요. 네, 다 잘하실 거예요. 많이 듣고 배워서. 네. 그게 의학적 생물학적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아니면 그 부정한 짐승에는 두 번째 얘기하죠. 부정한 짐승들은 그 사체 죽은 짐승을 먹어. 예. 그러니까 그 죽은 짐승을 먹는 동물은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대. 예. 그 동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이 사람이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 걸려. 죽는다 이거야. 예. 저 많이 나왔었냐? 한마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 어? 중국 우한에서 작년 11월 달에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포를 휩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꼭 아실 거예요. 박쥐. 박쥐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뭐 전이가 됐다나, 또 뭐 뱀을 통해가지고서도 해가지고 지금 사람한테 옮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좀 뭡니까? 몇 절이에요? 여기 11절 박쥐 먹지, 뭐야. 여기 몇 절인가? 18절이죠. 19절이네. 학과 항세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 이거 먹어. 중국 사람이 먹었어, 이거 지금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뭐 지금, 먹은 거 아니겠죠? 뭐 옛날부터 먹었는데 왜 지금 이러냐? 하나님이 지금 혼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하도 악하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지서 맛 좀 봐라 해서 이렇게 지금 말세 벌을 내리고 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왜 그러면 이게 부정한 짐승과 짐승을 갈랐냐? 그 이유는 그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아수르나 바빌론 뭐 이집트 이런 이방인들의 그 풍습 관습과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다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주위 시들의 그 테이블 보면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그 지금 지시하신 그 음식대로 꼭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보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징표가 그 음식 밥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이방인과 구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는, 땅에서 기는 거, 기는 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 기는 거는 뭘 일단 연상하게 됩니까? 뭐? 뱀! 뱀을 연상하잖아요. 뱀을 기는 거. 어? 그러니까 뭐야? 죄를 짓게 된다 이거야. 그걸 보 기는 걸 보면은 죄를 뱀을 연상해서 이제 make sense 말 에? 말이 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못 먹게 했다 이겁니다. 예, 레위기 11장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서 아이 그러면 지금 그 부정한 짐승 그 돼지고기 뭐 그렇다면 잘만 먹네. 나도 먹어요. 좋아해요. 그 돼지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죠.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내가 그래 심장병으로 심장 수술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돼지 얘기 나왔을 말이지만 그 아주 그 이교도 그래 그 아주 그 우상 숭배 대표적인 그 제물로서 sacrifice는 돼지를 꼽지 않습니까? 그 옛날부터 그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시리아 그 왕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점령해 가지고 BC 168년인가 그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다가올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얘가 아시죠? 예. 그만큼 이 돼지가 그만큼 그 이교도들의 아주 그 상징적인 그 제물로다가 회자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 날 보세요. 안 믿는 자들 제사 지내는데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가 세워놓고 거기다 놓고 춤추고 요 지랄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귀신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돼지. 지금까지 돼지 그렇게 상징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자, 뭐 다 아니까 그 뭐 여러분 할 거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정결함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켜 놓는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자들과 이방인들과 마음대로 그 혼잡스러운 그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으로 갈라놨어요 옛날에.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 교회에 와서는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니 보세요. 우리 인간은 죄악투성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음식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가복음 7장 18절이죠. 또 사도 바울도 어떤 음식인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입니다. 또 베드로도 한테도 그래요. 그 환상을 봤을 때 속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사도행전 10장 15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걸 구태여 먹지 말란 짐승을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
그러나 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먹더라도 자 보세요. 레위기 11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악된 인간이 죄를 항상 범할 수 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 육신 몸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마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그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그 구약시대 음식 구별로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거룩하게 해서 그 마귀들과 구별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지고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라는. 오늘 지금 44절 45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이요 레위기 전체의 맥을 잡고 뭐 성경 전체라고도 뭐 과언이 아니죠.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44장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홀리 I holy you ar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할래. 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 이 아침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구별하여서 봐요. 지금 아까 음식 그 심장에 지금 음식에 대한 그 구별법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하시라고. 몸을 여기서 영을 구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 자 인식하세요. 몸을 구별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바디 너의 몸은 성령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말라 칼라바샬레카라 성령께서 너희 몸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거야. 이거 알아라 이거. 할렐루야. 네 몸이 마디 이 썩을 몸이 이게 어떻게 성령께 네 하나님 성령이 전하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 하나님의 또 고린도 3장 16절 되죠. 템플 오브 갓. 요 바디 템플 오브 갓. 알지 못하느냐? 갑주고 샀다. 이게 네 거 아니야. 이거 봐요. 이 몸이요. 이 몸뚱이가 썩어진 몸뚱이. 이거 여러분 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야? 성령님이 주인이라니까. 그 성령 시키는데 해야 돼. 주인이 아닌데 뭐 마음대로 소유권 행사하려고 그러니. 아, 그러지 말라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라니까. 왜? 내가 갖추고 샀으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샀다니까. 내 마음대로 한 내가 성령님 마음대로. 그 성령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지. 여러분이 안방 주인, 여러분, 여기 들어 앉아가지고, 안방 주인 하나, 또 마귀 또, 아이고, 마귀 충만해가지고 또 그냥 하는 대로 그 따라다니면, 하나님 기뻐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6장 19절이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지금 오늘의 설교, 이 아침 설교는 거룩입니다. 거기라는 것은, 홀리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 우리 세상에서 나왔어. 할렐루야. 이거 좀 알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구별, 그게 저기 거룩의 적입니다. 아니, 불러냈어. 세상과 구별, separation.
골로새서 1장 저 뭡니까? 21절 23절 한번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했어요. 어? 여러분 다 자식이 잘 알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어?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어. 아버지 회개합니다. 올라이 아침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다. 할래. 언제까지? 영원토록.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내주하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따지.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것 너희가. 자, 보세요. 이제는 예수 믿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히 파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요.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올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올라 예배드려 하나님 내려다 보고 계시나 섰다 이거야. 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하고 터 위에 굳게 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다 이거야.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서게 하시라고 지금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전에 여러분과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안 되겠지 아버지가 아 너 참 잘 왔다 너 참 너 뭘 원하느냐 몰라 얘기 좀 해봐라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아이고 마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지금 섰습니다. 뭐 여러분 잠깐 지금 할 적에 아이고 이 지금 보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자꾸 하려는데 자꾸 뭐 딴 생각이 나죠. 뭐 아직도 지금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지금 어저께 누구 미워한 거 나 누구 집사지 지난 주일에 미워했다 누구 또 우리 뭐 누구 식구도 미워했다 내 친구 뭐하고 뭐 싸웠다 아이고 지금 지금 연병이 지금 세상을 돌아가지고 나 지금 불안해다 아이고 이거 지금 마음이 그 생각 빨리 싹 버려요. 싹 지금 빨리 버려요. 그건 마이가 주는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평강이니까 하나님 평강이야. 그건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승리하고 있는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5절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Overcome the world. 누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이 세상을 이겼어.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어. 믿음이 문제를 이겼어. 믿음이 모든 것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걸 이겼어. 스트레스를 박살냈어.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예배서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상 풍속 쫓고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막 그렇게 다를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을 좀 부르쳤다 이게 할렐루야. 이제 그 영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영 불뜬 자의 아들들까지 지금도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암흑을 덮고 있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근처도 못 오게요. 저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천일이 네 앞에 펴버려. 만이 앞에고 해도 여러분은 알렐.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지켜줘. 젊은 천사가 지켜줘. 연병 우한 바이러스가 근처에도 모아도 하이고 할렐루야. 근처에도 모아나 옆에서 확진자가 쓰지 못하고 해도 곧 왔다가 바이러스 왔다가 아이고 이거 나보다 더 큰 성령의 바이러스가 있구나 하고 도망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울어 오늘 아침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놀라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아버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지금 말씀은 그 레위기 이거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절에 레위기의 그 전체 아까 말씀드린 법과 규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 키 마스터 키 이게 딱 이거 있는 겁니다. 이걸 잡으세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 이게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우리에게 바라는 그 바로 그 점이고 우리가 그거를 말로만 입술로만 거룩하게 하지 말고 막 행실로서 또 특별히 주여 여기 잡은 거 도덕적 도덕이 차이겠다 말세 노아의 때와 같이 간다 그랬어요. 소돔과 골모아 때 같다 지금 보세요 딱 똑같아요. 예? 뭡니까? 저 동성년에 가지고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예. 노아 때 갔다 그랬어요. 뭐냐? 도덕의 타락이다, 이거야. 영적 타락이다, 이거야. 도덕의 타락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게 뭡니까? 1장 14절에 17절로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다시 그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를 부르셨어. 세상에서 빼냈다 이게 거룩한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듯이 지금 여러분 바로 여러분 집사님 빼냈어. 왜 거룩하게 하려고 이야 세상에 부정한 것이 너무 좀 어떤 부정하고 악한 게 천지야. 거기서다가는 천당을 못 가. 나와라. 콜드아웃했어. 부전했어. 나도 콜드아웃.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려고. 알려 얼마나 좋아하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려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당신 뽑았다니까 나가라. 어떻게 거룩하게 하려고 천당 보내려고 할래라. 예수님과 영원히 살라고 불구덩이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알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라. 도덕적인 면을 얘기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하셨느냐. 지금 말씀이에요. 외모로 보지 않고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여기 계시는 게 심판의 그 행위된 책이 생명책과 행위된 책이 나오죠. 그 행위대로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에 딱 갈라졌어요. 행위대로 여러분의 행위대로 핑계치 못해 행위대로 판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이때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나그네 될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베드로서 1장 14절 1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이 지금 이 동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명하신 거룩하게 하라는 거룩하게 홀리 비홀리 거룩하게 하라는 야,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생활적인 면 일상생활 꾸면서 뭐가 달라야 돼. 구별 이 세상 사람도 똑같으면 그 누가 볼 때도 그 밥에 그 나물도 그 생각 거 아니냐고. 응? 알로? 그 크리스찬이라고 그 예수 믿냐고 누가 따라오겠냐고 전도하면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냐고. 응? 이곳에 많이 나왔으니 이저 이단들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좀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같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 사람 아주 달라요. 속에서는 꿈꾸지 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 우리는 영적으로나, 걔들은 영적으로 더 순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안에 있노라. 할렐루야. 어? 기도하면 예수께서 성인께서 임하셔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쫓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로날로 성화되는 과정으로 가면서 저 천국까지 하늘 기뻐하시는 그 상불을 벌써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나그네 생활 이 나그네 생활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땡큐.